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랑 이제 만나시는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스몰캡 쪽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뭐 최고의 전문가 분이십니다. 일단 최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5G 간다, 뭐 소부장이다, 반도체다, 또뭐 2차 전지다 해갖고 많이들 이쪽으로 가셨다가 저쪽으로 가셨다가 했는데 결국은 이제 올라갔던데 갔더니 또 떨어지고 올라갔던데 갔더니 또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이 그만큼 주도주들이 많이 좀 크게는 오르지 않고 이제 많이 옮겨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상 네. 단기 투자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일정 부분 올라가면 이제 수익을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또 그냥 뭐 테마식으로 생각하시는 투자들이 워낙 많은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뭐 항상 우리 시장에는 일어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제가 이번에 좀 잘못한 거고요. 항상 우리 시장 그랬었는데 네. 제가 이번에 좀 잘못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시죠, 우리 시장 자체가. 그게 이제 시장 전체가,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네. 이게 성장하는 시장은 사실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네. 자금도 그렇게 뭐 많이 들어오는 편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정해진 자금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좀 단기로 대응하셨던 분들의 조금 마이너스 폭이 좀 커졌던 그런 상황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도 꽤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오늘 떨어진 거는 뭘로 좀 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네. 첫 번째는 뭐잘 아시는 신종 코로나, 중국에서 나온 우한 폐렴이라고 하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과대한 공포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하락을 많이 했는데 예.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았어요. 삼성 반도체에서 연간 D램과 그 낸드에 대해서 주는 전망, 성장 전망치가 네. 좀 별로였고요. 뭐한 2, 3일 전부터 해외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대만 지수가 많이 빠졌죠. 대만 지수 뭐 거기도 폐렴 이슈가 있었겠지만 네. 거기도 시장을 주도하는 TSMC가 주가가 한5% 정도 빠졌거든요. TSMC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을 지탱하는 반도체 주가 흔들리고 거기에 이제 폐렴에 대한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이제 겹쳐졌기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심리가 꽤 많이 작용을 한 측면이 좀 있긴 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 공포 심리가 유지되는 한은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는 뭐 다시 좀 치고 올라갈 때가 너무나 예측하기 죄송해요. 어려운 제가 기침은 하는데 네. 이 기침은 우한 폐렴은 아니고요. 네. 기관지염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일단 중국의 코로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제 워낙 환자 수가 빨리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이제 분들이 우려하시고 예전에 사스의 기억을 떠올리세요. 사스. 사스가 이제 2002년 11월인가요? 발발했죠. 네. 발발해서 주가 그때 대한민국 주가가 한30% 정도 빠졌습니다. 30%요? 2003년 초까지 그렇게 폭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스보다 더 심한 것 같고 사망자 수도 뭐 훨씬 더 커질 것 같고 뭐 이런 지금 우려들 때문에 네. 좀그 과도하게 우려를 하시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 사스가 발병했을 때 주식시장을 억누른 악재가 두 가지가 발생을 했는데요. 쌌을 때요. 예. 첫 번째가 네. 죄송합니다. 카드 대란. 아, 카드 네. 대란이 있었죠. 대한민국 소비 시장이 완전히 정지될 정도로 그때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2003년 초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이라크 전쟁. 예. 그두 가지 임팩이 같이 겹치면서 네. 폭락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때 상황은 좀 다르다. 네. 그리고 사스가 치사율이 한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 우한 폐렴은 환자들은 많아지고 있으나 네. 지금 뭐 치사율 자체가 한 3%를 넘지 못하는 선에서 있고 그리고 면역력이
정상인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사실은 네.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치료제로 치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우한폐렴 혹은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은 과거 사스와 비교를 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다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뭐 올해 사실은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중국의 저 단기 이슈로 인한 단기적인 그 경제 성장률 하락을 제외하면 네. 뭐 그다지 큰 마이너스 변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시 심리가 돌아가는 그 상황은 언제쯤으로 혹시 우리 위원님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중국 우한 폐렴의 환자가 증가하는 숫자가 네. 피크를 치는 시점일 것 같고요. 저는 그 시점은 빠르면 한 2월 중순 안에 네.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2월? 2월 중순 안에. 2월 중순 네. 안에. 굉장히 짧게 보시네. 한 2주밖에 안 나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사스 때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한 달 정도 갔었어요. 사실은 사스가 네네.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들은 그 뒤로는 사실은 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 자, 내일 하이닉스가 뭐 저 실적 발표합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예, 올 삼성전자가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병화 위원님께서 보시는 뭐 투자 심리가 좀 돌아온 이후에 괜찮은 혹은 뭐 지금부터 좀 더 괜찮게 볼만할 그런 업종은 대략 어느 업종을 좀 보이세요? 저는 항상 투자자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네. 과거에 우리가 고도 성장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 그리고 그 끝물에서의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앞으로 향후 20년, 30년은 완전히 다르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경제 성장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다면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인류, 네. 인류를 위한 것들이 이제 전면에 서는 거죠. 저는 그걸 이제 전환이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고 있죠. 네. 그 전환은 모든 분야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뭐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심지어 바이오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는 산업들, 종목들은 사실은 뭐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는 큰 영향 없이 네.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좀 길게 배트만 잡으시면 충분히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길게 배트를 잡으라는 말씀은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자는 거죠. 중장기면 중기가 대략 얼마입니까? 글쎄요.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데 네. 저는 최소한 주식 투자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려면 한 2, 3년 이상은 가야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장기는 대략 그래도 한 2, 3년 정도를 보고 그럼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사이클을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전에도 근데 그 2차 전지 굉장히 좋게 말씀을 좀 해주셨었죠? 네, 그럼요. 계속 그거는 좋게 말씀드리고 있고 작년 아마 제가 연말쯤에 와서 여기서 전기차 아마 얘기를 좀 드렸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부터 시작해서 랠리가 있으면서 전기차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전기차 그리고 네. 2차 전지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많이 네. 올랐죠. 최근에 올랐고요. 뭐 바이오 관련주들도 저희들이 좋게 보고 있는데 네. 바이오도 괜찮게 보세요? 바이오도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길게 보면 아. 우리가 지금 뭐 당장 우한폐렴만 터졌다고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네네. 바이오의 성장이 없이 인류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내 바이오주들의 신약 관련 업체들은 좀 밸류에이션 좀 버블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실적이 올해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은 네. 지금 이미 주가가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죠. 네. 또는 뭐 그 밑단에 있지만 어쨌든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게 되면 올해도 아마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날 것이다. 올해도? 그럼요. 예, 예. 너무 이제 신약같이 뭐 이런 한 방을 기대하고 투자하시기보다는 네네. 좀 펀드멘탈 위주의 저평가된 바이오 종목들을 좀 사시라 그렇게 이제 권유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매출이 나오고 있는 바이오는 이미 다 가격들이 꽤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네. 너무 신약
쪽에 치우쳐서 종목들이 피킹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지 못하고 매출액은 많이 나오고 실적은 괜찮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소외받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은 뭐 괜찮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저기 다트라든지 이런 데 확인하시면 네. 뭐 충분히 가능하죠. 제약회사 뭐 몇 개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군 내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런 말씀하신 바이오 회사들은 대체로 좀 시총이 좀 작은 회사들입니까? 아니면 뭐 시총이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몇천억짜리 회사들이죠. 예, 중견 제약사들 뭐 그런 쪽에서 그런 업체들이 예, 좀 눈에 띄죠. 그런 업체들 중에 수출하는 회사들이 좋아요? 아니면 내수 쪽에서 탄탄한 회사들이 좀 낫습니까? 그거는 뭐 어떤 아이템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뭐 당연히 내수에다 수출까지 하면 좋죠. 네. 수출까지 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브랜드 로열티가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느냐. OTC 경우에는 이제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동국약품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네, 그런 회사는 사실은 약보다는 자기가 하는 어떤 그 기능성 화장품 이런 쪽에 실적이 터지면서 이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류의 회사들이 찾아보시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사실은 어떤 바이오 버블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네. 예, 중장기 투자가 적합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좋게 보는 종목들은 좀 생뚱맞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중국 소비주를 저는 올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게 뭐 그동안 쭉 말씀하셨던 예, 전기차. 전기차 예, 예. 관련주. 예,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예,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펀더멘탈이 수반되는 바이오 시밀러 플러스 이제 중소 제약사 중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회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국 소비주입니다. 중국 소비주요? 네, 네. 왜 지금 무한폐렴 터졌는데 저런 소리를 똥 뿌리는 소리를 하냐 뭐 이런 저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는데. 네.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중국이 1인당 GDP가 이제 만불을 넘었죠. 만보를 이제 작년부로 아마 넘었을 겁니다. 네. 넘었기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이 이제 큰 폭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제 분기 포인트입니다. 언제가요? 보통 GDP 만불이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안 하던 소비도 막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것들에서 나타나는데 네. 이제 중국 자체 내에서 이게 조달되지 않는 수요들, unmet need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우리 보면 뭐 아모레라든지 많은 업체들이 중국 소비 관련해서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GDP 3000불 넘어가면서부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만불을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또 레벨업된 소비로 인한 한국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사스 이슈 때문에 과도하게 사실은 좀 눌려져 왔었던 네네.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좀 누그러지게 되면 그런 소비대국 중국으로부터의 수요가 어쨌든 우리가 제일 채널들이 많으니까 네.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연말부터 사실은 그런 기대 때문에 화장품주라든지 좀 좋았습니다. 네, 좋다가 네, 네. 이제 지금 이제 우한폐렴 터지면서 이제 수직 급락하고 있는데 네. 그런 수직 급락하는 것들 중에서도 뭐 저점 매수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못 오른 또 그런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좀 있어요. 그런 소비주들은 바스켓에 잘 담아두시면 요즘같이 이렇게 좀 분위기 안 좋고 이럴 때 네. 아마도 저는 충분히 올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제가 주식을 잘 모르니까 중국 관련 소비주라고 네. 하면 뭐 화장품이 제일 이제 그렇죠. 아모레부터 시작해서 네. LG생명 뭐 그런 것이고요. 또 뭐 있어요? 그다음에 뭐 보톡스 관련 주들도 있습니다. 아. 네. 중국 분들도 뭐 많이 이제 맞으니까 이제 뭐 보톡스 시장이 중국이 1조 정도 되거든요. 네. 1조 정도 되는데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한국하고 똑같이 대부분 다 미용으로 쓰여요. 원래 보톡스는 전 세계 시장이 한 5조 정도 되는데요. 네.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60%가 치료용이고 40%만 미용 글로벌로 보면요? 전체로 보면 근데 그래요? 우리나라는 거의 100%가 네. 미용용이고요. 중국도 저는 이제 거의 그쪽이 미용 쪽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네. 재밌는 거는 어쨌든 그 시장에
우리 따이공을 통해서 네. 한국 업체들이 수출하는 보톡스 수출 금액이 2천억 이상입니다. 1년에? 1년에. 예. 많게는 뭐 3천억이 된다는 것도 있는데 그건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뭐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른바 보따리상들이 가져오고 그렇죠. 이렇게 직접 날르는 게 그렇죠. 2천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중국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요라는 거죠. 어.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메이톡스나 휴젤 같은 케이스는 이미 뭐 중국 허가를 갖다 신청해 놓은 상태라서 네. 뭐 아마 올해 안에 허가가 나올 것 같고요. 또 나머지 이제 중소 보톡스 업체들도 국내에 꽤 있는데 네. 그 업체들도 이제 수출 허가를 받은 회사들 위주로는 아마도 이제 뭐 따이공을 통하든지 간접 수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네. 여기저기 아마 소비주들에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중국 만불 넘으면 보통 이제 그 어느 나라나 만불 넘어가면 레저 뭐 이쪽으로 또 한번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 관련된 것도 혹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그것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신데 아마 그런 쪽에서도 분명히 있을 네.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하나 제가 또 궁금한 건 만불이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만불 넘어갈 때 상황이랑 중국이 지금 만불 넘어갈 때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우리는 이제 만불 넘어갈 때가 뭐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꽤 성장을 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도 많이 낳고 뭐 요런 때쯤 아닌가 싶은데 중국은 이미 저 꽤 고령화도 많이 좀 진행이 지금 이제 되고 있고 그리고 만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뭐 글로벌로 보면 한 4, 5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그렇죠. 동네가 있는 반면에 또 아닌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냥 국민소득 만 불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중국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운 일은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뭐 어쨌든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항상 그런 현상들이 GDP가 그렇게 점프를 하게 되면 네. 소비 패턴이 좀 고도화되는 그런 면들이 항상 국가별로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네. 뭐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의심할 필요는 큰 없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아마 올해 내년 요 정도에는 꽤 괜찮을 거라고 네.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좀 과도하게 억눌려왔던 면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 있는 종목들을 좀 찾는 노력을 하시면 수익률 알파를 이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 넘으면서도 꽤 약간 다른 모습, 다른 뭐 레저도 예를 들면 무슨 캠핑카도 요즘 저 쇼핑몰에 보면 많이 요즘 많이 팔죠. 네, 추천들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꽤 많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3만 불 넘어가니까 뭐가 좀 다르긴 다르구나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네, 중국인 만 불 넘어가니까 알겠습니다. 그 크게 세 가지 요 정도를 이제 좋게 보신다. 그럼 조금 더 제가 1번과 2번 그러니까 3번은 어느 정도 좀 궁금증이 많이 좀 풀린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해서 네. 일단은 전기차를 만들 우리나라 이제 완성차 업체가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배터리 만드는 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부품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회사들인가요? 네, 네. 그럼 부품 우리나라에서 좀 경쟁력 있고 뭐 납품 같은 것도 잘 하는 그런 부품 회사들은 뭐 만드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까? 전기차의 직접 소유주는 뭐 단연 배터리입니다. 아, 배터리. 다른 완성차 부품들은 네? 사실은 열 관리 시스템 정도를 제외하면 기존의 완성차는 이 어떻게 보면 자기 땅을 빼앗기는 영역이기 네? 때문에 기존의 완성차 업체의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은 별로 안 좋죠. 아. 안 좋고 네. 전기차 하게 되면 네.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만 하더라도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한 40에서 한 60%밖에 안 됩니다. 40에서 60%. 그만큼 줄어야 된다는 네네네. 부품들이. 그래서 기존의 완성차 밸류체인은 안 좋고요.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아주 독보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산업이죠. 아, 그럼 진짜 몇 회사 없겠네요? 뭐 그래도 나름 꽤 있습니다. 뭐 세계의 세트 메이커들 밑에 네. 있는 여러 가지 부품 소재 회사들이 네. 많이 있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럼요. 일단 전기차 배터리 완성 업체도 일단 나쁘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부품 회사들. 부품 회사나 소재 회사들. 소재 부품 회사들. 네. 아 그런 회사들 가운데 또 좀
가격 저 괜찮은 걸로 또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이제 네. 우리 몫이고. 찾아봐야 되고 네. 전기차 배터리 그 업체들이 대부분 다 기존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배터리만 하는 회사들은 별로 많지는 않고요. 배터리 관련 매출 비중이 크면 클수록 네. 지금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기차 시대를 따지면 더 주가 탄력도가 높겠죠. 혹시 그런 회사들 가운데 괜찮다라고 판단하신 회사를 얘기해 주실 수도 있나요? 네, 그럼요. 아시는 네, 종목들이고 뭡니까? 저희들이 그 대표적으로 탑픽스로 밀고 있는 종목들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동박이라고 합니다. 전지박이라고 하는데 네. 음극이 달라붙을 수 있게끔 하는 소재거든요. 네. 그 소재를 만드는 두 회사가 저희들 탑픽이고요. 일진 머티리얼스, 네. 두산 솔루스 두 종목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의 리튬 이온이 배터리가 이제 리튬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폭발 방지하는 모듈이죠. 네. 그걸 만드는 신흥 SEC라는 회사가 있어요. 배터리 폭발 방지하는 모듈입니다. 그게. 그건 몇 회사 안 되겠군요, 진짜. 그럼요. 회사들마다 보통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의 밴드를 가져가기 때문에 네. 업체들이 좀 과점적입니다. 네. 네, 뭐 그리고 뭐 다들 많이들 아시는 에코프로 BM 양극재 회사. 양극재 회사. 네. 그다음에 천보라는 또 특수 소재 네, 네.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전액 첨가제를 만듭니다. 네, 네. 배터리의 좀 그 성능이 좀 좋게 네.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회사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음극재 만드는 회사들 뭐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은 네. 올해부터 다 골고루 동일하게 수혜가 가게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 한병호 위원님의 이제 판단에 의한 거니까 네. 여러분 뭐 이걸 사실한 말씀은 아니고 이분이 좋게 보시는 업체들이 네. 대략 이런 업체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혹시 바이오는 네. 아까 좀 말씀을 좀 해주셨군요. 뭐 네. 바이오도 저 이왕 뭐 이름 나온 네. 거 하나 좀 해볼까요 그러면? 바이오는 네. 작년이 아니죠 한 2-3년 동안 바이오 넘어가기 전에 네. 혹시 2차 전지주가 지금 네. 질문들이 막 들어와서 그런데 네. 이미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신데 업체마다 다릅니다. 업체마다 다르고 최근에 네. 이제 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져 있긴 합니다만 네. 이 전기차 사이클이 사실은 올해가 본격적인 출발점이에요. 올해가 왜냐하면 이제 유럽의 완성차의 그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가 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우리 업체들이 대부분 다 계약이 유럽 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우리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업체 배터리 업체들의 그렇게 고객들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볼륨 네. 자체가 유럽이 절대적으로 큰데 유럽이 올해부터 시작이고 유럽의 연간 승용차 생산량만 하더라도 한 1,500에서 600만 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제 추정으로는 2040년 정도 되면 신차 판매가 다 바뀝니다. 전기차로. 2040년은 너무 먼 얘기 아닙니까? 벌써 2020년인데 멀다고 할 수가 없죠. 20년. 네. 근데 네. 그런 이제 사이클로 네. 가는 것이 올해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네, 네.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높을 수밖에 없고 많이 땡겨 온 거군요 이미. 상당히 땡겨 오고는 있죠 당연히. 그래서 네. 밸류에이션들이 대부분 다 PR이 20배가 넘어요. 네. 넘고 좀 비싼 회사들은 뭐 한 30배까지 육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성장 초기 국면에는 항상 나오는 것이고요. 네. 뭐 저는 뭐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성장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회사들은 혹시 그 유럽의 메이커들에게도 납품하는 회사입니까? 우리나라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우리나라 배터리 세트 메이커들을 통해서 네. 다 유럽의 완성차에 다 납품이 됩니다.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보게 될 유럽의 그 대량 생산을 하는 전기차 모델들은 네. 대부분 다 한국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CATL이 같이 들어간다 중국에 네네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우리 업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일단 우리 저 한병호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하여튼 사람의 삶이 바뀌니 그 바뀌는 거에 맞는 회사를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기 기본 컨셉이시군요. 우리 주식 시장이 네. 제가 이제 제일 주식 시장 제가 본 지가 뭐 굉장히 오래됐으니까요. 네. 좀 아쉬운 점이 이
글로벌 트렌드에 있어서 네. 어떤 분야는 오히려 더 빨리 가거나 굉장히 빨리 선도를 하거나 빨리 쫓아갑니다. 대표적으로 IT죠. 네네. 우리가 이제 IT 강국이다 보니까 네네. 삼성전자가 이제 버티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쪽에는 이제 빨라요. 투자자들이 빠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어요. 글로벌 트렌드랑.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 네네. 우리는 사실은 뭐 체감을 많이는 못하는 체감을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체감을 못하지만 네. 대표적으로 유럽만 하더라도 네. 지금 유럽 모든 그 일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기후 변화입니다. 그거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거의 다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모든 국가들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 느끼는 점들이 대부분 다 선거에 반영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유럽은 지금 많은 정당 중에서 녹색당의 바로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독일, 스위스 뭐 이렇게 주요 국가들에서 네. 녹색당이 연정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여론조사 1위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생기고 있으면서 올해 작년 연말에 출범한 EU 집행위가 네. 제일 먼저 정책 공약으로 냈고 또 되자마자 실행하고 있는 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입니다. 네네네네. 제로고 그걸 위해서 그린 딜을 발표를 했고요. 네. 1조 유로를 10년 동안 풀 겁니다. 1조 유로. 1조 유로를 풉니다. 전기차 시대,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또 뭐 수소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속 가능한 유럽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올해부터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미국도 사실은 트럼프의 시기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갔을 것인데.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그림이라는 거죠. 그렇죠. 정해진 네. 그림이죠.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EU가 자기만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EU가 제일 먼저 최근에 들고 나온 것이 탄소 국경세라는 걸 들고 나왔죠. 자기들은 클라이미 체인지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전기차를 네. 늘리거나 재생에너지를 늘리거나 그러면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네. 이걸 우리가 그냥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들 중에서 네. 탄소 배출을 우리 기준보다 많이 하는 데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이제 탄소 국경세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가 단순히 어떤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전환에 뒤처지는 회사들은 이제 힘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패러다임이에요. 쉽게 네, 패러다임 네, 시프트인데 네, 네, 네.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흐름들이 네. 항상 늦습니다. 테슬라가 이미 지금 급등을 해서 네. 110조가 넘었잖아요. 네. 포드 GM 두 개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이제 전기차 난리죠. 한국의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그러면 테슬라가 그동안 계속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110조가 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10년 기간 동안 네. 계속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보면 이렇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 큰 흐름을 갖다가 생각을 별로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네. 사실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고 있고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그쪽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이제 맞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게 투자하면 네.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네, 뭐 우한 폐렴이니 뭐 어디 폐렴이니 오더라도 네. 결국은 회복될 거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주식시장을 운영하시는 당국자분들께서 그렇게 사실은 제도를 짜야 되거든요. 네. 중장기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좀 유리하게 짜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다 보니 네,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피곤하게 되고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더 피곤하고 네.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곤해도 좀 참으세요. 그리고 아까 그 바이오, 네. 바이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그 먼저 그 바이오 시밀러, 네. 바이오 시밀러는 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네. 삼성 바이오랑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로직스 밑에 네네. 계열사입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 두 회사가 하죠.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실적 증가가 굉장히 큽니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이 만든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해 영업이익 증가가 거의 한 190% 정도 되고요. 올해? 올해요. 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도 뭐 40에서 한 50% 정도 이익 증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이 네. 신규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실적 증가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제가 예전에 바이오 버블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의 바이오 업체를 보는 이 시각들이 너무 신약 파이프라인에 쏠려 있어요. 네, 쏠려 네, 있는데 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번 뻥 터지면 이게 대박이 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바이오 업체가 네.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팔리는 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허들을 통과를 해야 돼요.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 하더라도 네. 또 그 다음에 허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잘 팔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데 네. 네. 사실은 지금 지난 한 2, 3년 동안에 보시면 파이프라인이 나오면 저거는 당연히 글로벌리 팔린다는 가정하에서 전부 밸류에이션을 한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의 파이프라인 가치라는 게 소위 이제 그런 것들이죠. 네.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 나날이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직까지도 하나, 그 중에 하나 더 저도 들어갔었습니다. 아, 네, 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송한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기 그거를 제가 뭐 네. 탓하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네. 당연합니다. 뭐 한번 터지면 대박이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밸류에이션이 왜곡돼서 높게 네. 형성이 되어 있는 네.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죠. 네. 네.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실제로 선진국에서 팔리는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좀 주목하자. 네네.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신약에 대해서 불리한 것은 이제 페이턴트가 없기 때문에 그죠? 가격 경쟁도 있을 수가 있고 경쟁이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네. 앞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바이오 신약의 특허가 만료가 되는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100조 정도 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향후 10년 동안. 특허가 만료가 돼서 바이오시밀러들이 막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100조 정도 됩니다. 100조 정도. 100조 이상 될 수도 있고. 계속 커지겠죠. 그렇죠. 네, 그 뒤로 계속 그 페이턴트가 돌아오니까. 네. 100조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거를 가격을 50%를 해서 시장을 들어간다 그러면 50조 시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50조 시장. 전 세계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우리나라 업체들 괜찮은 편입니까? 넘버 원 투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술이 있군요. 많이. 시장을 좀 미리 선점한 측면이 있어서 네. 네. 그런 회사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성장 여력이 충분한 것 같고요. 물론 바이오 신약 업체들도 네. 대박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도 이제 좀 잘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제 저는 제 생각은 그런 회사들을 찾을 때 좀 꼼꼼히 점검을 하자. 뭘 점검해요? 꼼꼼히.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대표적으로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네. 과연 이 기술력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네. 네. 과연 이 기술이 상용화되기에는 충분한지. 어디서 점검해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요즘 구글을 통하면 다 공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아, 그 회사 내부 정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발표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시? 뉴스? 기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약을 개발하고 있고 뭐 이야기 되는 그런 것들을 구글링을 하면 네, 대신은 다 나옵니다. 뭐 임상을 하는 그런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 백조 시장이 열리는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걸 그냥 놓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놓치지는 않겠죠. 그 회사들도 역시 경쟁에 뛰어들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두 회사는 이미 선두권에 진입한 상태고 네. 그 업체들 뒤에 뛰어들어오는 빅파마들보다 불리할 거는 별로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두 회사 다 공이 네. 대규모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고 네. 가격 경쟁면에 있어서 빅파마가 우리 업체들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혹시 빅파머라고 하는 그 거대 제약사들이 네. 자기네 뭐 자회사든 아니면 뭐 하나 회사 만들어갖고 우리 이제 곧 저
신약 그 특허 끝나는 그 시점 대충 맞춰갖고 막 만들 수 있도록 좀 주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겁니까? 현재까지 그런 업체는 없고요. 네. 노바티스의 자회사인 산도즈라는 회사가 있죠. 네. 그 회사는 이제 원래 제네릭만 하던 회사였는데 네. 그 회사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제약사 중에서는 암젠, 파이저 뭐 이런 몇 개 회사들이 지금 시장에 뛰어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쟁은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도 좀 더 세질 거예요. 세지긴 하겠지만 특허가 만료되는 이 시장 자체가 워낙 거대합니다. 거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업체들이 고성장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이오시밀러는 뭐 두 회사만 알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신 뭐죠 그 저 바이오 관련해서 또 뭐 중견 바이오 업체들이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네. 회사들이요. 이양 오늘 뭐 이름 얘기한 거냐? 아, 네네네. 뭐 여러분들 아마 올해 실적 그들 체크해 보시면 네.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동국제약 동국 약품인가? 제가 그것도 좀 헷갈리네요. 동국제약인지 그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출시를 해서 상당히 실적이 많이 좋았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네, 그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선호하는 종목 중에서 한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독? 네, 예전에 한독 약품이었는데요. 네네네. 독일 팩스트하고 한 50년 정도 동업을 했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 독자 생존을 하면서 이름을 한독으로 바꿨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캐토톱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아, 캐내야죠. 그렇죠. 캐토톱 네. 아시죠. 그죠? 캐토톱을 태평양 제약한테 한 3년 전에 샀죠. 이 회사가. 사서 아, 지금 이제 OTC 일반 의약품 중에서는 종목별로는 1위입니다. 그 캐토톱이. 아, 그 왜 팔았대요? 그 효자 상품을? 거기도 웃긴 회사.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네. 태평양 그룹 거니까 네. 태평양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조그만 아이템이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이제 성장 많이 하면서 회사가 실적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PBR이 0.8배거든요. 한독이? 예, 0.8배인데 제넥신이라는 우리나라의 중견 바이오 회사의 일대 주주입니다. 그 한독이. 아. 예, 근데 이제 그 제넥신의 가치만 한 2천억 정도 되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장부가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가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사실은 실질 PBR은 뭐 0.6배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외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걸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가 직접 파이프라인을 개발하지 않고 이제 막 지분 투자를 하는 거죠. 국내외에다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한 지가 벌써 한 뭐 거의 한 7, 8년 돼 가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투자했던 업체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흑자로 전환해서 돌아서는 업체들 뭐 이런 회사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때문에 네. 한독 같은 회사는 주가도 별로 오른 게 없고요. 참 못 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좀 그 약간 늑두리같이 얘기를 하면 네. 바이오를 실제로 아주 선수들같이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종목 잘 안 보세요. 왜요? 한 박이 없잖아요. 아. 네. 그러나 이제 저는 하여튼 제 투자의 철칙은 네. 펀더멘탈이 일단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독 같은 회사 보시면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요. 네네. 네, 올해도 아마 실적이 꾸준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올해 300억이 넘을 건데 시총이 지금 3천억 근처밖에 안 하니까 얼마나 쌉니까? 네. 네. 근데 한독이 투자해서 지금 일대 주주인 제넥신은 물론 신약 회사긴 하지만 네. 그 회사가 지금 1조 1천억이에요. 어디가요? 제넥신이라는 회사. 한독이 투자해서 일대 주주가 된 회사. 그러니까 신약과 이제 구 제약 회사들에 대한 이 펀드멘탈을 보는 시각이 이제 완전히 다르신 거죠. 투자자들이. 뭐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네. 어쨌든 지난 한 2, 3년 동안 우리가 임상 실패의 굴레로 인한 바이오나 제약을 보는 시각들이 네.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은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의 주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삼성바이오의 네. 주가가 좋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예, 일단 펀더멘탈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어떤 중견 제약사들로 조금 전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혹시 좋게 생각하셨는데 오늘 깜빡하고 말씀 안 하시는 회사 있으면 지금 빨리 털어놓으세요. 아까 이제 보톡스 얘기들 제가 네네네. 드렸잖아요. 보톡스 얘기가 이제 뭐 메이톡스가 워낙 그 뭐 여러 가지 소송전 뭐 이렇게 메이톡스. 있어서 좀 분위기가 안 좋고 뭐 했지만 메이톡스나 휴젤도 아마 중국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중견 보톡스 회사들이 좀 있어요. 중견이라면 좀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좀 신설 약간 그 보톡스 사업을 새로 하는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상장한 회사들도 좀 있고. 다른 거 하다가 보톡스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새로 우린 보톡스 하겠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톡스를 이제 추가해서 하겠다. 하는 거죠. 네, 그런 회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의 인허가 관련 이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네, 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 중국으로 연간 막 2천억 이상의 어떤 그 따이궁들이 사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보톡스를 이제 그렇게 수출을 하던 메이톡스라든지 휴젤이라든지 이런 메이저 업체들이 중국의 허가를 받게 되면 네. 그런 따이궁을 통한 판매는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또 업체들이 필요하겠죠. 보톡스는 근데 만드는 게 그렇게 막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러진 않은 모양이죠? 보톡스 업체들이 임상 실패는 안 하는데요. 네. 그 균주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군요. 중요하고 그다음에 설비, GMP 설비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제 허가를 받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보톡스는 국내에서는 네. 임상이 1, 2, 3, 3까지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도 식약처에서 FDA GMP 승인만 나오면 수출 허가를 내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우리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사람의 그 생활 패턴, 뭐 삶의 환경이 바뀌는 그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GDP가 이만큼 올라왔으니 거기에 맞는 또 우리 기업들의 상품들 이런 거에 이제 주력하다 보면 적어도 뭐 한 1, 2년 혹은 2, 3년 정도만 바라보고 투자한다면 충분히 네. 수익을 가져오는 데는 뭐 괜찮을 것 같다. 네, 네. 우리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앞으로도 뭐 전체적으로 올라가거나 전체적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개별 종목들이나 개별 뭐 특정 업종들만 이렇게 쭉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현상은 사실은 오래됐죠. 국내 시장에서. 네네네네. 우리가 앞으로도. 지수를 보시는 분들은 지수를 보면서 뭐 시장이 좋니 안 좋니 말씀하시지만 네. 지수가 의미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수의 상승은 반도체 때문이었죠. 네네네네. 다른 주식들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주가 지수를 구성하는 상당히 많은 산업들이 네. 앞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별로 필요가 없어질 산업들이에요. 네네. 대부분의 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네. 네. 그런데 잘못...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가야 될 산업군들 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별화된 주가 흐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아 뭐 우리 시장 언제 얼마까지 빠질 것 같아 코스닥 얼마 하면 사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그건 의미가 없고요. 지수는 이제 볼 게 아니다. 그럼요. 유망한 산업 그 산업군 내에서 경쟁력 있는 종목들을 추려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네네. 그거 위주로 계속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다른 것들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럼 뭐 오늘 코스피 20포인트 빠졌습니다. 뭐 30포인트 올랐네.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겠군요. 그럼요, 어떤 종목이 올랐냐 내렸냐. 그래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은 바이오 회사들이 널뛰는 것에 따라서 지수가 왔다 갔다 너무 세게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큰 의미는 없죠. 지수는 큰 의미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병화 위원님 모시고 사실 원래 저희 방송이 이렇게 뭐 종목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오늘 제가 그러네요. 오늘 특별히 한 이유는 부담스러운데 왜냐면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주 뭐 주식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저희가 그냥 대충 사인만 혹은 뭐 어떤 얘기만 드려도 아 캐치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액션하시는 분들이 뭐 계십니다만 저라든지 아니면 뭐 저랑 비슷한 상황 있는 분들은 그래 도대체 뭐 어떤 업종이 어떤 업체가 좋다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오늘 조금 시원하게 일단 까긴 깠습니다. 대신 오늘 저희가 뭐 말씀드린 종목이 뭐 3개월 후에 올라갈 거다고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일단 한병화 위원님 말씀은 한 1, 2년 혹은 2, 3년 정도 중기로 좀 보면 좋을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다. 업종들이고 업체들이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한병화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제가 좀 무리한 또 어려운 부탁을 좀 드렸는데 잘 또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또 스몰캡 혹은 뭐 우리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 얘기 말고 주식 얘기할 게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쪽으로 좀 쏠린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한번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아,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모시고 또 새로 또 좋아지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